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그리고 2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2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그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귀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에게 주의 말씀을 먼저 주셨사오니 함께 나누며 주의 성도들과 큰 은혜로 저도 은혜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지고 예수 직관, 예수를 바로 보자. 예수 직관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직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불 다 켜주세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 것인가 라는 대답으로 나와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마가가 나타내는 예수님은 네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다윗 자손의 왕 예수,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다음 오늘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이렇게 얘기를 드릴 것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요약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자의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인자가 무엇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이냐 참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실 때는 특히 다니엘서를 반향, 다니엘서를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자가 예언될 때에 이 인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왕위와 왕권을 오로지 다 물려받을 분이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 아주 독특한 환경 속에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고난을 받을 때 인자가 받는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받을 때에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이 영광과 구약에 나타난 이 영광과 왕권과 권세를 모두 위임받으시고 그것을 다 수락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서 다 받아들이실 때에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숙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꼭 붙어 있어야 이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왕위를 우리가 다 물려받을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그저 거저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 영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과 예수, 다윗 자손의 예수라는 것은 목자 되심이었잖아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가 그 평안함과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고백이라면, 인자의 예수다, 사람의 아들 예수다, 이 말은 우리도 여전히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아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안전함과 평안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인자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 영광과 그 권세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고 뭐 그렇게 특별한 말은 아니라고 들릴 수 있는데, 이 마가의 시대에는 참 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엄청난 신성 모독의 일입니다. 돌로 맞을 그런 일이죠. 더 심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말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제가 곧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용하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한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말이죠. 사실 사도 마가는 그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었죠.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사야서를 한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요것과 똑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주의 길, 그의 오실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사야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세요.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이 얘기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 요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시대에 이사야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거를 마가가 그대로 따라 쓴 거인데,
이 마가는 그것을 조금 더 숨겨놨습니다. 주의 길은 그의 길이다. 그런데 이 마가가 분명히 염두하고 쓴 구약의 성경을 염두에 보면 이 주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주라고 불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주 퀴리오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 다 잘 알겠는데요. 당연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을 주라 표현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주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라고 표현할 때도 아주 독특한 환경 속에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주와 관련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표현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라고 표현되는데 주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많아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29절. 이거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라고 표현되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만 보세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마가복음의 오늘 읽은 본문과 너무 유사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이 퀴리오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들 중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또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 요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더 정확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광풍을, 바다의 파도를. 자, 시편 8편 9절, 이 106편 8절 9절. 제가 이건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주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하나님, 주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을 꾸짖으시는 일이에요. 광풍과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을 나타낼 때에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자연을 통치하시는 일이,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는 데도 있어요. 아주 지금 우리 매일 성경 욥기 하고 있는데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때 또 읽어보시면, 이거 곧 읽어가겠죠? 지금 한 2장까지 했나요? 3장 들어갈 건데 그때도 주라고 표현합니다. 광풍과 어떤 일들, 자연의 만물들을 얘기하실 때요. 그 다음 두 번째, 명백히 드러나시는 하나님, 주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먼저 찾아보세요,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주라고 표현할 때 어떤 성경이에요? 죄를 용서하실 때 주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연을 통치하신다,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 바로 주라고 표현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고 너무 당연하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돌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온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요 중풍병자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달아내렸어요. 고치시면 돼요. 보통 다 고치세요. 나아라 일어나라 걸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오늘 2장 5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세요? 맨 마지막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 뜬금없는 얘기예요. 마가가 그렇게 쓰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 고쳐놓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눈을 떠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이야기를 마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가는 반드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은혜가 될까? 그죠? 하나님, 저는 맨날 고백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연을 통치하시고 왜 죄를 용서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자연을 통치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유익이 바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통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거든요. 자연을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요 자연을 통치하고 계셔서 뭐 비 내리고 햇빛 비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사악한 고난에서 노임을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묶인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막혀 있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에서 놓아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보응하시기도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묶여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를 놓아주실 것이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지만 그 보응까지도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이것은 첫 번째 다윗 왕 자손의 예수다, 다윗 왕가를 재건시킬 예수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풍랑에 갇혀서 풍광에 갇혀서 홍해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노임받을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널 수 없죠. 광풍에서 우리는 그냥 그것들 다 맞아서 비 맞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을 통치하신다 주가 되시기 때문에 퀴리오스가 되시기 때문에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풍랑에서도 일으켜 꺼내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홍해 앞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병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 주실 수 있으시다. 이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 우리의 입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묶인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나에게 여러 가지 묶인 것과 얽매인 것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하여
나는 그 묶인 것에서 놓임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그게 예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놓아주시는 분, 놓아주시는 분 엄청난 위로가 될걸요. 우리의 삶에 놓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믿어봐, 너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자유와 해방을 끝까지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교회 다녀봐, 말씀 들어봐, 목사님 설교가 좋잖아. 놓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놓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자유와 해방을 너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게 훨씬 더 파워풀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녹아서 그에게 전해질 때 정말로 큰 충격과 그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인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죄를 이기셔서 나를 놓아주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 묶여있는 것에서 놓임을 받게 하시는 분, 묶인 죄에서 사함을 주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윗의 왕 예수, 다윗 자손의 왕 예수, 인자 예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마가는 그 의미를 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저희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아멘 외워요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엄청난 짝이 있는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연도요, 죄도요, 이런 곳에서 풀어주시는 분, 놓아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의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시는가? 중풍병자에 왜 예수님은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외치셨는가? 왜 중풍병자에게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까지도 주셨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고 우리를 가슴 아픈 곳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풍랑을 꾸짖으시고 여러분 삶에 있는 풍랑, 광풍, 홍해를 꾸짖으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겨서 하늘의 영광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그리고 나에게 묶여 있고 그리고 나를 옭매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은 풀어지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과 여러분들을 옭매고 있는 것과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풍랑과 나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과 광풍과 홍해를 꾸짖으시는 분이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배우고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놓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한 마음으로, 치열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올가매고 갇혀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사오니,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8